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심장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춥고 배고픈데요. 네. 배고파요? 손승환이 안 와서 그러죠. 아니, 스크립트지 서식이 올라가 있는 거. 저기요. 네? 직접 만들어. 조금 조용히 말해주세요. 제가 오늘 촬영진 복도 로케이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독님이시고 인주정님. 징. 징. 패닝. 춥다. 앞에 오신 분이 유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찍어 보시죠. 정말요? 징. 맞아. 너무 이쁘다. 저 고양이. 어디? 고양이 어디? 주민. 꾸잉스 꾸잉스. 이제 샐러드 드시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샐러드요? 네. 오늘 샐러드 먹어요? 아니요. 아 감독님. 네? 오늘 너의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 이제 곧 샐러드 먹어. 시간 문제. 어지러워. 자꾸 이러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용기 없는 모습, 자신 없는 모습 이런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길어져도 돼요? 몰라요. 장성 올려. 큐. 장성 큐. 라니의 푸른 좋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이거 맞아? 아니야 나와 고개숙여 머리가 나와 머리가 안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요거는? 아 조금만 와 조금 분말가 나와 분말 조금만 낮춰줘 조금만 더 낮춰줘 됐어 안 나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아니 그거를 못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할게. 네. 여기 지나가신다고 하잖아. 지금 하지 않았나? 그럼 3분 이상 될 것 같아. 너 왜 목도리를 자꾸 도리만 하고 있어? 왜 목 도리를 안 하고 도리만 해? 못 들어줘. 짜증나서 하는 거야? 아, 나 목소리가 이거 컨셉이에요 사실 네. 현아 너 진짜 추워 보이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더라 저 데뷔하려고요 저 콧빨간 사춘기로 콧빨간 사춘기 어졌어요 루돌프네 취직 걱정이 없겠어 어디가? 배터리 갈러 가요. 배터리 벌써? 배터리 가야 될 거.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뉴진스 할 거예요. 사 아, Don't you like us? 혹시 배터리가 있을까요? 지금 채 안녕하세요. 아, 야. 포토레이버. 아, 왜 이렇게 욕심이야. 포토레이버인데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뉴진스 할 거예요. 포토레이버 포토그래퍼인데. 서우 배우님. 아, 저. 이렇게. 누워있는 거 찍는 거. 이따가 음식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인사는 좀 앞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이게 뭐야?
누워 있는. 충격 싫어하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한숨 쉬시고. 오케이. 배우님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버려. 와 너무 역광이다. 김지은의 길바닥 토크쇼. 진실로 오세요. 어,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귀여우시네요. 조연출이에요. 어떡해? 왜? 말렸다. 말렸다. 어떻게 했다? 어. 성이 조씨인가 봐요. 이름이 연출? 맞아요. 어, 영어 이름이 디렉. 디렉. 디렉죠. 디렉, 디렉죠. 야. 오 마이 갓. 어떠세요? 지금 1신이 끝났다고 하던데. 어, 맞아요. 이제 9신이 남았고요. 우리 배우님이 정말 저렇게 너무 빛나는 얼굴과 함께 빛나는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막 콧물 나. 그리고 저의 기도리를 자랑해볼게요. 여기도 저만 했더라고요. 다들 이 기도리의 따뜻함을 몰라. 끊겠습니다. 편지. 감독님 빨리 오세요. 저요? 네, 일로 오세요. 1신이 끝났어요. 네.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나요? 저요? 햇빛 컨티뉴티요. 햇빛 컨티뉴티. 네, 네. 소란이네 그럼? 내가 좀 따라할게. 햇빛 컨티뉴티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죠? 소란이가 태어서 기감자분 언니서. 어떡해. 인사해보세요. 네. 드디어 제작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은 뭐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요 김밥입니다. 아 좋네요. 네. 가서 먹어요? 소시고 네 가서 먹습니다. 소시도 있나요? 네? 어? 아니요? 설마요? 떡라면 먹어도 돼요? 떡라면요? 개인 돈으로. 어, 그러면은 3,000원은 내주고 1,500원은 더 내서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어려워지네요 진짜. 야 승현이 주먹 줬다. 승현이 표정 안 좋아. 승현이 주먹 줬다. 소란아, 소란아, 승환이가 나한테 주먹 줬어. 그럼 다음부터 그냥 식사비를 배정을 하지 말죠. 그러니까 시켜 먹고 막. 야 주먹 줬다, 주먹 줬다. 빨리 빨리. 각자 마음은 각자 알아서. 너 맛있는 거 달라고 했어. 식사비 좀 배정해 주지도 말고. 야 그만 싸우기 전에 끊을게요. 아무도 절 안 찍어서 제가 셀카 모드로 바꿨어요. 여기 사실 장비 세팅 하고 있어요. 장비 세팅하고 있고 여기 대상 라인 저희 수족관 촬영지입니다. 이 이쁜 수족관 촬영지를 누가 정했냐? 이철아 씨입니다. 어떠세요? 이 대상 라인을 택해 뭐라고 해야 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 네. 어 다행히도 너무 괜찮은 가격에 아, 네. 좋은 곳에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네. 사장님과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 조명 감독 장승희와 나 지금 거꾸로 엄청난 보조 지은이가 이렇게 귀엽게 조명을 세팅하고 있어요. 귀여워. 낸시 브이로그 이렇게 찍 아 메이킹 이렇게 찍었다고 화낼 건가요? 저는 어차피 제 분량은 다 잘라낼 거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싫네요. 철감님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발언이고요. 제가 철감으로서 기량 좀 잡을게요. 언제 잡을 네, 거예요?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 언제쯤 순서 기강을 잡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져야 해 음향. 난 뭐라는데 있는 다행히 이거 어 아직 안 했네. 아직 안 달았어. 소나지 많이 짜리. 저희 어디부터 찍어요? 저희 안에서. 아이고. 너무 이쁘다. 여기가 1번이야? 어. 여기에 그 두 번 이렇게 써서 한국인을 보세요. 배우 같아요. 안녕. 안녕. 저 건너편에서 카메라를 여기다 찍을게요. 아 진짜? 좋다 좋다. 장승희가 너무 예쁘다고 한 장면.
좀 어둡지 않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여러분. 아니 그 전에 내가 이걸 많이 했던 거였고 아니 나 이거 내 기억이 나.